자, 그럼 요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될까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애가 나한테 화를 내서 황당하고, 나한테 이걸 참아야 하는지, 같이 화를 내야 되는지, 이것은 결국은 엄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현병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이게 핵심이에요. 대인관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 뭔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군가를.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을 파악하세요? 얘기하지 말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전부 다 불신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으니까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리지 마라. 남들이 나를 알면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사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랑 틀려요. 우리랑 틀리다니까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요. 일단,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은 뭐냐? 우리 엄마랑 비슷하면 좋은 사람. 엄마랑 반응이 틀리면 나쁜 사람이 돼. 믿을 수 없고 나쁜 사람. 자, 우리 엄마는 무엇이냐? 우리 엄마는 내가 똥을 싸도, 내가 찡찡거려도, 내가 뭘 해도, 나 어릴 때 본능에서는 똥을 쌌는데 분명히, 아이고, 이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했다 하면서 갈아줘요. 분명히 나는 나쁜 걸 엄마한테 탁 쌌는데 엄마는 좋은 걸 나한테 탁 놓아준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내가 뭘 해도 나쁜 걸 쏘거나 화를 내도 좋은 것으로 웃으면서 나한테 넣어주는 존재구나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패턴이 이게 불안하고 나를 숨겨야 되니까 불신하니까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뭐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싹 던져요. 그러면 반응을 보는 거죠.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 무례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해버리면, 아, 우리 엄마는 분명히 내 기억 속에, 내 본능 속에 내가 나쁜 걸 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똥을 싸도 갈아주고 웃으면서 받아줬는데, 저 사람은 웃으면서 한게 아니라 나한테 따지는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담사도 그래요. 처음에 보면 뭔가 재보고 걸어보고 불편한 말을 던져요. 처음에 오면.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서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마치 엄마가 이전에 나한테 했던 느낌으로 하면, 아, 우리 엄마가 하는 느낌처럼 저 사람도 나를 대해주는구나. 그러면 믿을 만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판단을 해요. 그 말은, 두 번째 말은 결국에는, 엄마, 나 너무너무 밖에서 힘들어가지고 내 안에서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쌓였는데, 나 이거 처리 못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빌미 삼아가지고 엄마한테 괜히 시비 걸어서 화를 내는 김에 나 밖에서 받아온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다 쏟아낼래. 엄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죄책감 느끼니까 엄마 탓을 해가지고 내가 밖에서 받아온 스트레스를 뽑아낼래. 옛날 어릴 때내 기저귀 갈아준 것처럼 엄마도 내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쏟아내면 엄마가 잘 받아주고,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따뜻하게 나한테 넣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좀 처리해줘. 내가 탯줄 안에서, 배 안에서 내가 똥을 싸면 엄마는 영양분을 줬듯이 난 그런 본능이 있어. 그렇게 해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 힘드니까 엄마 대신 처리해줘. 이해가 가시죠? 어머님들이 제일 힘들죠. 애들이 갔다가 쓸데없이 탈을 잡아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엄마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계속 거죠. 화를 부리니까 어머님들이 힘드시죠. 세상에 제일 믿을 사람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냥 힘든 거 모두 엄마 탓하고 엄마한테 쏟아내고 절대 엄마는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아예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엄마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엄마 탓이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김재훈 선생님 두 번째 읽어주셔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는 병식이 드러난 지 7년째입니다. 그동안 3번 입원했는데, 첫 번째 집안 유리창을 파손하고 불안한 상태였을 때, 두 번째 잠을 못 자고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자세로 지냈어요. 세 번째 칼을 달라 죽자라고 하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3번 정도 보고 입원시켰어요.
마지막 퇴원한 지 2년간은 약을 놓치지 않고 먹었고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번 줌 강의를 신청한 것은 혼자서 힘든 여행을 가는 것보다 같은 사연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도움도 위로도 될것 같아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외출을 했을 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전에보다 엄청 무서워합니다. 두렵고 무서울 때 엄마께 욕하고 큰소리입니다. 집에서도 기분이 상할 때 옆에 있는 엄마께 위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럴 때 호칭이 엄마가 아닌 제 이름이라 누구누구라고 불려요. 이럴 때 저는 감정이 상해요. 요 부분이 딱 방금 김민혁 선생이 이야기한 그 부분이네.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무섭고 두려울 때, 그러니까 애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전에보다 엄청 무서워합니다. 애들이 보통 이제 이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많이 무서워해요. 특히나 조현병 쪽은 이 무서운 게 이게 기본 문제예요.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도 무섭고 두렵고, 낯선 곳에 가는 것도 무섭고 두렵고. 뭐 지금처럼 이 옛날엔 많이 탔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탈라니까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혹시라도 뭐가 잘못될까 봐 해서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뭐 하여튼 겁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들 조현병이 있고 이런 애들한테 꼭 필요한 게 안전기지. 안전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이 안전기지가 돼줘야 되고, 엄마가 안전기지가 돼줘야 되고, 아빠가 안전기지가 돼줘야 됩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살았다 싶어야 되고, 엄마 얼굴만 보면 살았다 싶어야 되고, 아빠만 보면 살았다 싶어야 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는, 더 이상 무섭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인데, 아무튼 바깥 세상은 온통 무섭고 두려워요. 특히나 지금 자제분 같은 경우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전에 익숙하게 타던 것도 지금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단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무서워해요. 세상이 바깥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울 때 엄마한테 화를 낸다는 거죠. 무서울 때 그걸 화풀이를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면은 엄마라고도 안 부르고 막 이름 부르고 뭐 욕하고 엄마한테 막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민혁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힘들 때 그걸 엄마한테 다 쏟아내는 게 제일 만만한 게 엄마니까. 만만하다는 게 엄마를 얕잡아 본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제일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화를 안 맞내도 엄마는 나를 내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엄마는 그래도 여전히 나를 이뻐하고 사랑해준다는 걸 아니까 엄마한테 자기 속상한 거 화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럴 때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름을 막 부른다 이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엄마의 심정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침착하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순간에 침착하게 말하시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화가 안 나면, 내가 침착하게, 아이, 그래도 네가 화가 많이 났어도 엄마 이름을 부르니까 엄마가 좀 마음이 안 좋네, 속이 상하네, 엄마가 서럽네, 이렇게 빨리 내 마음을 자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네가 나를 엄마라고, 네가 화가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이름은 부르지 말고 그냥 엄마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그 화는 받아주고, 다만 요렇게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만 바꾸도록, 이후로 바꾸도록 내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내는 거를 처음에 잘 받아주셔야 돼요. 이 화내는 거를 쭉쭉 잘 받아주면, 엄마한테 화내는 거를 쭉쭉 잘 받아주면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 엄마 옆에 있으면 편안해하거든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기본 가정이 그래요. 기본 가정이 엄마는 나를 이런 상황에서 항상 보호해주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책임은 엄마한테 있다. 엄마라는 사람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는 사람인데 왜 그런 것을 못해서 나를 이런 공간에 들어오게 해서 힘들게 무섭게 만들었냐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순간에 그걸 했었을 때 손을 잡는다든지 좀 힘을 빼셔야죠. 미안하다. 좀 안전 게 괜찮을 거다. 다독여갖고 내가 거기서 힘을 주게 되면 잘못한 사람이 화를 낸다고 그냥 본인 당사자 안 느끼거든요. 이런 상황에 놓게 만든 엄마가 잘못해놓고선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낸다라고 본인 입장에서 느끼니까 일단 그 상황에서 안정 달래고 미안하다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지나가지고 그때 근데 엄마 이름 얘기했었을 때너왜 그랬니? 그럼 나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너무 무서워서 그랬었어요. 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나고 나서 좀 다루어 보는 게또 나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질문 올리신 분이 누구시죠?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되고,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 네, 예. 앞에는 예. 어떤 불안하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때리더라고요. 몸, 자기 몸을 왜 그래? 그랬네요. 이러면서 욕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게 증세 없어지고, 이렇게 불안할 때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욕하면서 엄마께 그러고, 그러고는 좀 한참 혼자서 생각에 깊게 잠겨요. 그러고는 웃으면서 또 다가오고 그거 그러더라고요. 좋아진 건데요. 자기를 때릴 때 비해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게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엄마가 전에보다 더 믿음직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죠. 전에는 엄마조차 못 믿으니까 자기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할 길은 없고 누구한테도 화를 못 내는 거잖아요. 엄마한테도 화를 못 내고. 왜? 겁이 나서. 엄마한테 화냈다가 엄마한테 혼날까 봐. 엄마가 자기를 미워할까 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화가 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막 때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를 안 때리고 엄마한테 화를 낸다는 게 이제 엄마한테 믿음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보다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상담을 해봐도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자기 자책에 빠져 있는 그런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막 막말을 하더라도 부모님을 이제 원망하는 단계가 있는 애들이 훨씬 더좀 예후가 좀 좋고 좀 상담의 효과가 있고 또 그런 거를 봤습니다. 좋아지는 게 맞아요, 이 알겠습니다. 부분들도. 예를 그리고 들면, 그랬을 때 항상 지나고 나서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가 엄마한테 막 화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래, 아까 네가 왜 엄마한테 막 화낼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 라고 그때 당시에 지 마음을 물어주고 그러고 나면 또 지가 엄마한테 미안한 표정이거나 그러면 그것도 물어주시면 돼요. 왜 엄마한테 화내고 났더니 네 마음이 좀 불편하고 미안하나? 이렇게 그래서 자꾸 자기 안에 넣고 있지 않고 자꾸 꺼내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게잘 도와주시는 길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좋아졌다라는 게 앞에 자기 몸을 때릴 때는 그 순간에는 사실 어떠냐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감각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감각이 아 분명히 정신은 있는데 몸은 따로 논것 같으니까 내가 몸이 이상하니까 내 몸을 때리거나 하는 상황인데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는데 그 시기가 좋아서 좋아지고 나면 옆에 엄마가 있네. 라고 해서 엄마한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아 내가 짜증이 나 너무 힘들어라고 내가라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더 지나고 나면 그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상에 혼자만 있다가 엄마가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엄마를 통해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까지 오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엄마 나 짜증 나나 내 몸이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단계까지 오겠죠. 네.